언니, 네. 커리우먼처럼 살지 그랬어. 어? 언니 혼자 살았으면 혼자 인생 못 들어지게 살았을 건데. 나는 내 꿈이 어? 현모양처럼 그냥 집에서 가정주부로 그냥 결혼해서 살고 싶어. 그건 언니 개인적인 소망이었고, 언니 사주를 보자면 언니는 혼자 살아야지만 커리우먼처럼 멋지게 살았고, 솔직히 혼자였으면 누구도 나 못 건드렸어. 내가 남한테 아쉬운 소리도 안 했을 거고. 근데 언니 그래, 언니 말대로 현모양처 그거 하려다가 꺾여가지고 어? 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힘든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 또한 나한테 선물이겠거니. 어? 어? 내가 외로운, 내가 외로운데 내가 한 남자의 아내로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한 아이의 엄마로서 어? 이렇게 사나. 어, 한편으로는 그런 마인드로 언니가 자꾸 나를 다독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나도 이 상황에서 너무 도망치고 싶었노라. 응?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고 욕 안 먹고 살 수 있을까? 근데 언니 이게 어떻게 욕이야? 절대 세상에 언니 욕할 수는 없어. 언니는 생명을 지켰을 뿐이고 그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응? 여기까지 오셨지만 배신 아닌 배신과, 그리고 만약에 언니 그 사람이 옆에 있었잖아? 언니 더 죽을 맛이었어. 왜? 그 사람 뒤치다꺼리 다 하고 살았어야 되거든. 그리고 금전도 안 나갈 것도 더 나갔어야 됐거든. 우리 언니가 여기까지 죽지 못해서 왔다. 어? 근데 언니가 원래는 사실 이동,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어야 돼. 일을 하셔야 되거나 뭔가 이동을 하셔야 되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언니가 옴짝달싹도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내년 수전에는 움직일 일이 분명히 있대요. 우리 언니가 일을 내 거를 다시 할 건지, 원래 하시던 쪽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실 건지. 우리 언니는 원래 상담을 해야 되고 손님을 끌어야 되고 말로 해야 되는 직업을 하셔야 된대. 말주변이 없어서 전혀. 언니 사주는 사람을 원래 이렇게 끌어야 되는 그런 사람,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하시면서 중간 관리라든가 뭔가 사무 관리라든가 중간 조율을 하는 그런 사람의 일을 하셨어야지가 맞아. 그래서 언니가 좀 공부를 하셨다면 세무 쪽이라든가 혹은 뭐 이런 거 있잖아, 경리 쪽, 이런 쪽으로 해서 누군가를 이제 뭐라 그래야 돼? 보조 역할 하시면서 하는 일 있죠. 그러면서 내가 일을 조율을 하면서 사람을 끌어갖고 이렇게 하는 일을 원래 하시면서 사셨어야지. 회사라도 다니면서 했었으면 우리 언니가 커리어처럼 살았다 이거야. 근데 언니가 분명히 내 직업을 뭔가를 다시 가져야 된다 소리가 분명히 나와. 생각하시고 계신 거 있으셔? 지금 미용 쪽도 있고. 응. 미용? 기술? 네, 보육교사 쪽도 있고. 생각만 하고 계신 거지 아직 추진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다 미용, 보육. 미용을 내가 미용 일을 예전부터 했었고 예전에는 미용 일을 계속 해왔다는 것뿐인데, 이제 애 낳고 나서 이제 몸이 안 좋아져서 미용 일을 포기했었고, 지금 현재 보육교사 공부를 자격증을 따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금방 있으면 이제 보육교사면은 아기들? 네, 어린이집 선생님. 근데 그것도 괜찮다.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다. 사회복지사 이런 건 어때요?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중간에서 어쨌든 사람들이랑 뭔가 이렇게 소통하고 하는 것도 괜찮고, 그냥 가갖고 무조건 그 사람을 봉사활동처럼 도와준 게 아니라, 나는 그걸 사무 쪽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좀 하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 언니. 난 자꾸 언니가 회사에 앉아있는 게 모이거든. 아, 그래요? 왜? 공부를 안 해서. 그러니까. 사무 찍은 전혀. 아니, 그러니까 언니가 애초에 공부를 하셨더라면, 원래 공부를 하시면서 했던 분이면 그쪽으로 가셨으면 너무 좋았다. 이거지. 하다못해 대학이로 나왔으면. 어? 근데 그런 거를 하지를 못해서 그렇지만, 분명히 내년 수전엔 언니가 다시 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해요. 이제 지금 아이 넣어준 나이가 좀 어리시잖아. 어리기 때문에 언니가 생각이 많았을 거야. 그리고 내 몸도 몸이지만 내 마음이 우선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아프면서 내 몸도 힘들었다라 그래.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극복을 하시고, 그리고 숨지 말래, 언니. 숨지 말래. 왜 숨어?
이게 뭐가 죄라고, 이게 뭐, 왜 숨어? 언니가 아이 아빠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거에 대한 왜 내 자신 스스로를 자꾸, 어? 이거는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취급을 언니한테 언니 스스로 해요. 그러니까 언니가 더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되니까 몸도 더 많이 아팠고 우리 언니가 또 위라든가 머리 이런 쪽이 다 안 좋으신가 봐. 신경을 자꾸 쓰면서 이게 위가 안 좋고 위장이 안 좋고 머리도 아프고 어떨 때는 어지럽고 정신을 못 차리겠어. 두통이 심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는 우리 언니가 건강, 인간의 몸이 아파서 아픈 게 아니야. 심리적인 요소가 너무 커. 스트레스, 극심한 스트레스 있죠. 그리고 우울증.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내년부터 언니가 차츰차츰 준비를 해서 일을 하시면서 하다 보면 그거는 자연적으로 언니가 좋아질 일이 분명히 있어. 건강상의 문제는. 그리고 언니가 원래 하던 미용 쪽 있지. 그쪽으로 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약간은 언니가 조금 이제 질려하는 면도 있다. 오래 했는데 손목이랑 이런 데가 다 나가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만약에 언니가 이쪽으로 가게 되시면 가게를 차려놓고 직원을 거느리면서 중간 역할 하면서 누구를 가리키면서 하는 것도 상관없으실 것 같아. 샵을 이렇게 차려서 하는 것도 그쵸. 네. 내 일을 하래. 네. 사무 쪽으로 가면서 사회복지 이런 쪽도 상관은 없지만 내 거를 가지고 다시 가게 되시면 내 거를 가지고 일을 하셔도 된다는 소리야. 언니가 사주의 금전의 기운이 없지 않아요. 근데 단지 내가 노력해서 움직여야지 그거에 따른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금전의 줄이 계속 들어오는 것 뿐이야. 언니가 움직이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으실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셔? 내가 언니한테 뭐 오늘 뭔가 오만 가지 말을 막 이제 막 거창하게 해줄 필요는 딱히 없으실 것 같아. 그냥 내가 지금 이 상태인데 제가 일을 어느 방향으로 하면 좋을까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아이랑 잘 살 수 있을까요? 이거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지금 사회, 뭐 아까 육아, 보육 그쪽도 좋고요. 미용 쪽도 괜찮으실 것 같아. 얘랑 얘랑 거의 극과 극이지만 얘는 얘대로 언니가 기술주를 갖고 있지만 질려버린 것도 한몫도 있고 이걸 당장 안 하시더라도 나중에 써먹을 일이 분명히 있어. 언니가 투잡을 하더라도 차려놓고 직원을 하면서 하더라도 언니 두 가지 일을 하실 거야 분명히. 언니가 50 되기 전에 분명히 두 가지 일을 나는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희망을 놓지 마요. 이건 언니 무기야. 미용 쪽은 언니 무기야. 나중에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함의 수단과 내 무기니까 요건 가지고 계시고 지금 하시던 일을 안 맞으니까 하지 마세요 소리가 절대 안 나와요. 나름 내가 내 아이 생각해서 이쪽도 더 선택을 하신 것 같아. 아이한테도 쓸 수 있고 내가 아이 키우면서 또 같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또 관심도 가고 그런 면에서 이거를 선택하신 것 같으니까 육아 쪽으로 육아 보육 쪽으로 하는 것 같으니까 이쪽도 가셔도 상관없어. 무방해요. 그리고 아이가 똑똑해 언니. 머리가 얘가 눈치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빨라. 그리고 우리 엄마를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는 그런 게 있어. 아이가 우리 엄마 너무 좋아해. 애기가 엄마밖에 몰라. 그리고 이렇게 아이가 내 부모를 갖다가 사랑스럽게 보는 이런 표정이 순간에 나한테 비치는데 언니가 솔직히 얘 때문에 사는 거야. 그래요? 그렇잖아. 막말로 너무 힘들었을 때는 나도 얘를 어디다가 보내야 되나라고 생각 안 해본 거 아니래. 내가 얘를 그냥 어디 보육원이라도 맡겨서 내가 그냥 먼발치에서 보고라도 이렇게 키우는 게 맞나. 힘들어도 내가 끌어안고 가는 게 맞나. 근데 언니 잘 하신 거야. 지금 선택하신 게. 왜? 그랬잖아. 언니 옆에 남자 없어. 옆에 없어. 배우자 자리 비어있어. 이거 일부러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탈이 나버린 거야. 근데 탈이 났지만 내 자식은 나한테 복덩이야. 언니 얘가 원동력이고 얘 때문에 언니가 움직이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힘내. 그리고 우리 아이가 약간 심장이 좀 약해. 아 그래요?
잘 놀래고, 잘 놀래고, 이 아이가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조금 이러잖아? 그러면 이 아이가 그 심장이 부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심장병이 있는 게 아니라, 심장이 약한 아이들이 있어. 나도 그래서 언니, 먼 발치에서도 큰 소리가 나면, 남들은 뭐야? 이러고 지나는데 나는 이러고 놀래. 그럼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 너 왜 그래? 저게 뭐 저렇게 깜짝 놀랄 일이야? 아니, 전 소리에 놀래거든. 근데 이 아이가 좀 그래. 왜 그러냐면, 언니가 임신했던 상태에 너무 불안했어. 어?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 외부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자극이 많았나 봐.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심장이 약하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불안증을 느끼면서 태어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꾸 놀래고, 엄마가 뭔가 표정이 안 좋으면 애가 겁을 먹어. 이렇게 막, 오늘 뭔 일이 있을까? 막 이렇게 하고, 언니 크게 얘기해도 돼. 감성으로 봐요. 네 살짜리가 벌써 그러면 어떡해. 엄마 기분 안 좋아? 이렇게 감성으로. 네 살짜리가 해맑고 천진난만해야 될 때 엄마 눈치를 보고 막 무서워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그런 심장이 이제 마음이 약한 거지, 결론은. 그런 면에서 언니가 많이 아이를 보듬어 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이래야지 나중에 컸을 때 이게 성격적인 변화가 없으실 거야. 안 그러면 얘 진짜 눈치도 많이 볼 거고, 진짜 별것도 아닌 거야. 혼자 막 불안해가고 벌벌 떨 거고. 그래. 그러면은 어린데도 불구하고 우울증 같은 것도 쉽게 알 수 있는 몸이야, 지금. 그러니까 언니부터가 이 아이한테 그런 면을 좀 다독여 주세요. 근데 우리 언니도 약간 그런 기운이 있다. 언니도 불안증을 너무 쉽게 느끼고 하는 면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엄마의 심리 상태와 아이의 심리 상태가 연결고리가 있다고 난 분명히 봐요.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니부터가 그런 면을 많이 보이지 마세요. 언니 잘 살 거야. 그 전에 향후가 아니라 앞전에 4, 5년 정도가 언니가 단지 조금 힘들었었어. 기운 자체가 너무 안 좋았었어. 지금부터는 이제 내년부터는 진짜 좋아질 일이 있대야.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동안은 4, 5년 정도 울었겠지만 앞으로는 그동안 흘렸던 눈물 반대로 웃을 거야. 진짜야. 그러니까 힘만 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